인삼의 고장 금산에서 38번째 인삼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매년 100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찾는 국내 최대 축제 중 하나인데요. 오늘부터 열흘 동안 인삼을 주제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홍삼이 들어간 팩을 얼굴에 바르고 누워 편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마사지를 비롯해 이혈 등 다양한 건강 체험도 하고 따뜻한 홍삼물에 발을 담근 채 족욕도 즐깁니다. 족욕 체험을 하는데 발이 이렇게 편안하고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기분이 좋아요.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산의 인삼축제가 막이 올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 인삼 전통문화 체험부스에서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인삼 씨앗 고르기 게임도 하고 인삼 깎기 시합도 하며 친구들과 추억도 만듭니다. 게임도 하고 사탕도 먹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씨앗 뜯기도 하고 인삼 껍질도 까서 재밌었어요. 인삼을 주제로 한 음식 코너에서는 먹음직스러운 인삼 튀김이 입맛을 사로잡고 곳곳에서는 마당극 등 공연도 펼쳐지며 방문객들의 흥을 돋웁니다. 품질 좋은 수삼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수삼 직거래 장터와 홍삼 제품 판매 장터에도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인삼을 밭에서 직접 캐는 경험도 하고 갓 캐어낸 인삼을 싼 값에 살 수도 있습니다. 올해로 38번째를 맞은 금산 인삼축제. 지난해에는 97만 명이 다녀갔고 올해는 11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37회 때는 980억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올해는 지금 1000억을 좀 넘기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지금 목표로 해서. 이번 축제는 다음 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지며 1500년의 전통을 이어온 금산 인삼을 맛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